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오늘 그 미슐랭에 올라간 팟타이를 먹으러 갑니다. 미슐랭 맛집이라고 하던데 크루아상이라고. 네. 네. 제가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네. 제가 옛날에 그 예능을 잘 보진 않는데 네. 그 지구 오락실이라고 이영지랑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나왔더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꽂히면 바로 찾아가는 스타일이어서 그죠 뭐 1시간이 걸리던 2시간이 걸리던 그 정도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단 가게 이름만 들었을 때는 크루아상 뭐 이름 비슷한 것 같아요. 나 그냥 빵집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외관도 약간 카페같이 생겼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버스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태국의 버스 정류장입니다. 우리나라 버스 정류장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많이 다르네요. 이게 얼마예요? 태국 어떤 거예요? 버스가 에어컨 있는 게 15바트고 에어컨 없는 게 뭐 8바트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아. 응? 안녕하세요. 해봐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찬혁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쁜지?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윙크. 이윙크. 아, 저희는 버스 타려고 한 30분 동안 그 버스 정류장에 기다렸는데 그쪽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지하철 타려고 왔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지하철 안에 사람이 없습니다. 너가 비켜. 싫어. 깎아주세요. 사장님 뭐라고요? 깎아주세요. 사장님 나 아까 뭐 아까밖에 안 떠올라요? 깎아주세요. 먹는 거 아니야 그거? 이제 환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지상철 타러 왔습니다. 아, 이건 또 다르네요. 이거는 저 표가 아니라 저거네. 환승을 하고 다시 지하철을 타러 가겠습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는 환승을 정말 싫어해요. 환승이 왜 싫으신가요? 저 지하철을 답답해서. 아, 그래요? 밖에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상철은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냥 환승 귀찮아요. 그냥 두 시간이 걸리던 버스로 그냥 한 번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저희는 이제 삼요트역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한 18분 정도 걸어가나요? 네, 한 20분. 20분이요? 네. 가면서 옆에 큰 공원도 있고 구경하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총 파는 데가 있네요. 아, 태국이 총기 합법이라고 들었었는데 와, 이런 식으로 총기 파는 데가 있어요. 와, 이걸로 뭐 하는 거예요? 이걸로 뭐 동물 잡고 이런 거 아닌가요? 금액이 사진 찍지 말라고 돼 있네. 얼마예요? 455. 455? 그렇게 막 비싸진 않네. 생각보다. 예. 와. 하나쯤은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었겠다. 가자. 근데 이 거리를 밤에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 밤에 지나가면 무서울 것 같아. 지금 보이시는 곳이 방콕의 시청이라고 합니다. 방콕 시청도 보시면은 저렇게 왕 사진이 걸려 있어요. 방콕은 진짜 어디 가나 다 왕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시청입니다. 엄청 크죠? 진짜 크네요. 여기가 이제 그 미슐랭에 올라간 파스타이 맛집입니다. 안에 벌써 지금 점심시간이긴 한데 사람이 이제 거의 꽉 찼네요. 오케이. 네, 저희 이제 들어가라고 하네요. 오므라이스 하나랑 호박국. 네? 뭐요? 세 개요? 네. 그럼 두 개씩 받았어요. 찬영이 오므라이스 줘야 돼. 보시면은 하나씩 주문해서 드시는데 사장님은 아까 먹었으니까 우리가 먹는 거 조금씩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두 개 시킬라 했어요? 두 개랑 난 그 사이드 메뉴 하나 시킬라 했죠. 사이드 메뉴? 오므라이스 사이드 아니에요? 네. 오므라이스 시림? 커리 시림 치킨 파타이. 야, 성공적인 주문이었어요. 완벽한 주문이었어요. 너무 시원해. 그림이 있어서.
네, 맛있어요? 너무 귀여워. 네. 미슐랭 맛집으로 올라가서 그런지 현지 사람들보다는 관광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므라이스 먼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양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오므라이스. 아. 이게 거의 한 150바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손바닥 했을 때 그렇게 크진 않네요. 오므라이스가 게살. 아, 안에 그게 들어가 있구나. 계란. 네, 맛있겠네요. 맛이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맛. 짭조름해.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란하고 안에 게살이 들어가 있어요. 맛있다. 맛있어. 맛있습니다. 빵. 빵. 맛있어. 생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빵. 빵 먹어봤어. 팝콘거리죠? 밥이 없네? 네. 따로 있네. 밥에다가 소스를 덜어서 확실히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자, 팟타이도 나왔습니다. 팟타이 미슐랭 집이니까 진짜 궁금하긴 하네. 미슐랭 맛집이에요. 맛 평가 좀 부탁드려요. 이제까지 파타이 중에 제일 맛있어. 그 정도예요? 근데 저는 안 까먹는데. 아, 그래요? 과연 미슐랭의 맛집은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 막 그렇게 막 엄청 막 맛있다 그 정도는 아니네요. 약간 치즈. 아, 타녀 맛있어요? 네. 맛있다요? 알겠어요. 네. 치즈. 치즈. 아, 이거 먹어. 자, 오늘도 미슐랭에 올라간 맛집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고 금액은 444바트 나왔습니다. 444바트면은 하나로 얼마냐면 17,000원 나왔네요. 와, 이렇게 먹고 17,000원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만원 잡고 보통 3만원 정도 나올 텐데, 와, 여기서는 17,000원에 미슐랭에 올라간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와, 너무 저렴한데 진짜? 와, 저희는 먹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먹고 나왔고 이제 이 근처에 있는 곳 이제 한번 둘러보다가 숙소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은 이쪽에 이제 로터리가 있고 동상 같은 게 있는데 여기가 약간 좀 서울로 치면 광화문 이런 쪽인가 봐요. 아, 이 탑의 이름은 만주 기념탑입니다. 만주. 오. 네, 저희는 시장 쪽으로 걸어가다가 찬혁이가 잠에 들어버려서 근방에 있는 그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조금 쉬다가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바로 앞이에요. 저희 천사는 꿈나라 갔습니다. 저는 블로그 쓰고 있습니다. 저희 천사는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찬혁이는 지금 일어나서 엄청나게 짜증을 내네요. 안녕하세요. 아뜨지요. 카메라는 의식하네요. 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방금까지 엄청 짜증냈었는데 카메라 켜니까 아찌째요 하네요. 그럼 저희는 저녁이 일어났으니까 시장으로 가볼까요? 네. 시장으로 출. 네. 네, 시장에 왔습니다. 여기 시장 이름이 방랑푸 시장입니다. 저희가 일단 지금 필요한 게 동전 지갑이 필요하거든요. 생각보다 태국에 동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동전 지갑을 사고 시장 구경도 하고 근처에 또 뭐가 있으면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혁이가 아직 잠이 덜 깨서 짜증이 납니다 지금. 현혁아 아빠 와봐.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이럴 땐 또 웃어요. 구독자들한테 인사할 때는 웃고 우리한테 인사할 때는 쨔악 이러고. 저만 1순위가 돼요. 여기도 그 카오산호도 시장처럼 많이 파네요. 뭐 비슷한 거 다. 내가 엄마 힘들게 왜 엄마한테 안겨 있어요. 내려 걸어. 걸어요 이제. 네? 걷자. 걷자. 자 가다가 동전 지갑을 찾았습니다. 아 이거 고무 자르는 거예요? 응. 와 이 동전 지갑을 15바트에 샀습니다. 15바트면 얼마인지 알아요? 700원이요. 한국에서는 못해도 2-3천원 주고 사야 되는데 확실히 저녁이 아니라서 사람은 많지 않고 그냥 한적하긴 하네요. 여기도 보면은 낮에는 다 이렇게 여유롭게 앉아서 커피 마시고 그냥 뭐 맥주 한 잔 가볍게 마시는 곳인가 봐요. 이 건너편 골목이 이제 카오산 로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골목에는 타투샵이 엄청 많습니다. 타투 해보고 싶어요. 해봐요. 해도 돼요? 네. 진짜? 한 시간 만에 끝내야 돼요 근데. 준호한테 얘기해요. 찬혁아 너 너무 귀여워해 주는 거야. 너무 귀엽대. 고맙습니다 해봐. 고맙습니다 해봐. 자고 방금 일어나서 아직까지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다시 걷다 보니까 이제 카오산 로드로 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살 거 다 샀고 오늘 먹을 거 다 먹었기 때문에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오늘 미슐랭에 등록된 음식점하고 그 파타이 음식점하고 여러 가지를 좀 구경했고 시장에서 물건도 샀고 너무 또 좋은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엄마. 엄마 뽀뽀. 엄마 뽀뽀. 안녕.